안녕하세요. 주코노미 TV 주코 허란 기자입니다. 지금 아마존 주가 너무 무섭게 오르고 있죠. 이미 주주인 분들은 지금 더 사도 될까? 아직 담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라도 사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주코와 함께 주가 분석부터 핵심 모델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애널리스트 목표가를 보면 최저가는 1840달러에서 최고가는 3550달러. 현재는 3200달러 선이고요. 6월 후반부 들어 2700달러 선이었던 목표가를 3300에서 3400달러까지 상향 조정하는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이 줄줄이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주가가 쭉 탄력을 받으면서 3000달러를 가뿐하게 넘어섰습니다. 국내 증권사에서는 KB증권이 처음으로 아마존 목표가를 제시했어요. 3450달러로 미국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강성진 애널리스트는 현금 흐름 할인법,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라는 방법을 통해 주가를 분석했는데요.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의 총합을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해 현재의 주가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FCF, 잉여 현금 흐름이 올해 말은 15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내년 말부터 128억 달러부터 186억 달러까지 쭉 성장하는 게 보이시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잉여 현금 흐름이 연평균 127억 달러로 무려 연간 87% 성장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석가들은 아마존 같은 최고 기업의 매출액이 매년 20, 30%씩 쭉 성장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버니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해서 또 매출을 일으키고 이렇게 성장이 계속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감한 투자를 통해 몸집을 불리고 매출액을 키우고 그랬는데 여기에 실제 영업이익까지 성장세를 보이면서 실적과 외형이 두루 갖춰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존의 핵심 사업 모델을 살펴볼까요? 아마존은 온라인 상거래, 클라우드 서비스, 미디어, 유통, 물류, 인공지능, 헬스케어, 자율주행 안 하는 게 없거든요. 아마존의 연간 보고서에 보면 아마존은 지구상에서 가장 소비자 중심인 기업이 되고자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존의 핵심 사업 모델을 보면 나머지 소비재 기업들이 어떻게 사업 모델을 가져갈 것인가가 한눈에 보인다는 거죠. 2019년 아마존의 매출 구성을 한번 보실까요? 온라인 유통과 또 다른 온라인 판매자의 물류를 대행해주는 3자 판매 서비스 이 둘을 합하면 70%가 넘어요. 그리고 매출의 12.5%를 차지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 부분은 아마존 영업이익의 63%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아마존 웹 서비스로 돈을 벌고 온라인 유통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첫 번째 핵심 모델로 지금의 온라인 유통을 가능하게 한 물류 혁신을 살펴보겠습니다. 7월 10일 목표가를 2700달러에서 3500달러로 상향 조정한 시티그룹의 한 애널리스트는 코로나 이후 아마존의 온라인 유통 성장성에 주목을 했거든요. 시장은 2040년이면 미국의 전체 온라인 유통의 70%를 아마존이 차지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물류 혁신을 통한 온라인 유통의 매출 성장세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4.7%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아마존의 매출 증가세를 이 온라인 유통이 주도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마존은 오는 8월 말에 자율주행 드론으로 배송하는 프라임 에어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아마존의 특별한 물류 창고인 풀필먼트 센터의 반경 15마일 이내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2.25kg 이내의 물품에 대해서 프라임 에어를 이용하면 30분 이내에 배송이 가능하대요. 그야말로 물류 혁신인 거죠. 이 풀필먼트 센터라는 거는 아마존의 되게 특별한 물류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매 상품의 입고부터 분류, 재고 관리, 품질 관리, 배송, 반품 처리 이 전 과정을 바로 이곳에서 한번 해결하거든요. 아마존은 3자 셀러에게도 이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풀필먼트 서비스의 매출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심지어 쇼피파이, 우커머스 같은 경쟁 플랫폼에 있는 셀러들도 이 아마존의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아마존의 물류 혁신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2019년 1월엔 자율주행 배송 로봇 스카우트를 선보였고요.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로라, 리비안에도 각각 투자를 하면서 최종 단계의 배송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이렇게 물류 혁신에 힘을 쓰는 이유는 UPS나 FedEx 같은 데에 외주를 주고 있는 이 물류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핵심 사업 모델은 자율주행 차입니다. 아니, 아마존이 왜 자율주행 차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 아마존 주가 3,000달러 돌파의 1등 공신이 바로 아마존이 자율주행 스타트업 죽스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었거든요. 아마존이 자율주행 차 죽스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그동안은 물류 혁신을 위한 자율주행 업체를 인수한 거였다면 이번에는 로보택시와 같은 자율주행 차 서비스 를 생각하고 죽스를 인수했다라고 봤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아마존도 자율주행 콜택시라고 불리는 이 로봇택시 사업에 뛰어들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존과 테슬라가 경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테슬라의 진격의 자율주행 행보를 보면서 테슬라를 막을 자는 없다 라고 다들 얘기하지만 아마존이 자율주행 차와 자동차 제조사를 인수한다면 게임 끝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기자들이랑 애널리스트들이랑 모였을 때 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이번에 아마존의 죽스 인수 소식이 기존의 우버, 구글의 웨이모, 엔비디아, GM의 크루즈 이 모두들한테 다 위협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사업 모델은 아마존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아마존 웹서비스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아마존 웹서비스의 매출 성장 속도는 무려 22%가 넘는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아마존 웹서비스의 경쟁력은 규모의 경제에서 나옵니다. 규모가 커지고 가동률이 올라갈수록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는 비용이 낮아지고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아마존 웹서비스는 이 아마존에게는 엄청난 효도 사업 모델인데 역설적이게도 또 위협 요인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나게 따라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2019년 4분기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 비중은 18%로 15%에서 약 3% 포인트 증가했거든요. 이 기간에 아마존 웹서비스는 35%에서 33%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웹서비스는 현 상태에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을 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과감한 투자로 이 상황을 돌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마존 웹서비스가 우주항공 프로젝트에 뛰어들었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에어로스페이스 앤 Satellite Solution이라는 부서도 신규 설치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SpaceX가 생각나시죠? 바로 SpaceX에 이어 이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 웹서비스가 인공위성 사업에 뛰어든 건데요. 아마존 웹서비스는 이미 인공위성 3,236개를 쏘아 올려서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카이퍼 프로젝트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게 상용화될 경우 전 세계 초고속 인터넷 시장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고 보는데요. 마지막 핵심 사업 모델은 구독 서비스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카카오 메신저로 시작하시죠.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는 아마존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아마존의 프라임 유료 구독 서비스 이용자 수는 1억 5천만 명, 미국 인구의 3분의 1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아마존 쇼핑몰에서 무료 배송을 하는 구독 서비스를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영화, 드라마, 음악 할 것 없이 이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 구독 서비스에 넣고 있습니다. 2014년엔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 게임 방송 있잖아요. 인터넷 게임 방송 서비스인 트위치를 인수했어요. 분석가들 중에는 이 트위치 매출이 폭발했을 때 젊은 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저력이 있는 사업 부문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고령층을 겨냥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의약품 배송까지 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2018년도에는 온라인 약국 스타트업 필팩을 인수했죠. 스마트 스피커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아마존의 에코. 아마존은 이제 이 에코를 통해 음성으로 상품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로봇택시, 원격으로, 자율주행, 뭐 아마존이 하게 될 이 모든 서비스가 바로 이 구독 서비스로 들어오는 거죠. 아마존은 그럼 왜 이렇게 다양한 사업에 막대하게 투자를 하느냐? 바로 락인 효과 때문입니다. 온라인 상거래부터 해서 게임, 미디어, 의료, 클라우드 서비스, 물류, 인공지능까지 미래 우리 생활이 필요한 모든 요소를 다 서비스해서 이 아마존의 프라임 서비스를 밖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락인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제 아마존 세상에서 살게 될 것 같아요. 강성진 애널리스트는 아마존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내는 연간 119달러의 이용료가 어찌 보면 공공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해 내는 세금과 다르지 않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존의 주가와 핵심 사업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아마존의 위험 요인은 무엇이냐? 아마존과 같은 거대 기업은 반독점 이슈나 디지털 세금과 같은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7월 27일에 미국 하원의 법사위에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이 4대 기업의 CEO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청문회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4개의 기업 CEO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반독점 이슈에 대한 증언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이 거대 기업들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이용을 해서 경쟁사들에게 불공정한 행위를 했느냐, 한마디로 수수료를 과다하게 매겼느냐, 광고비 지출을 강요했느냐 같은 이런 불공정 이슈들을 묻게 되는데요. 사실 결정적인 증언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 이 4명의 CEO가 정치인들 앞에서 청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상징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이들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업으로 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이 기업들이 욕심쟁이 재벌 기업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때 아마 이 여론 재판의 힘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 대법원은 1911년 당시에 정유업계 1위였던 스탠다드 오일에 대해서 이 반독점 규제를 적용해서 이 회사를 34개의 사업부로 분할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의 아마존은 어디일까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다 합쳐도 아마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이커머스는 하지만 물류는 안 하고 있고, 쿠팡은 물류는 하지만 플랫폼이 없고, 카카오는 안전하게 메신저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한국의 정치사회적인 정서상 아마존과 같은 거의 독점 기업의 형태는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핫한 해외 주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